근데 200여 가지가 업그레이드 됐는데, 또 다른 변화를 보려면, 어디를 들어가 보면 되나요? 제가 말씀드렸던 게 좀 특이하게 바뀐 게 아이클라우드가 생겼습니다. 아까 이제 초기 설정할 때 좀 말씀드렸지만, 이런 메일이라든지 연락처, 캘린더, 미디어 알림 등등의 데이터들을 전부 다 아이클라우드 스토리지로 백업을 시킬 수가 있고요. 전원이 좀 충분하고 와이파이가 좀 연결돼 있을 때. 이제 보시면 저장 범위 빼고는 또 뭔가요? 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5기가를 용량을 주는데요. 네, 쫀쫀한 5기가 전체 공간 5기가 중에 내가 지금 한지 얼마를 쓰고 있는지, 그다음에 이제 백업을 이제 할 건지 안 할 건지, 지금도 바로 백업 시킬 수 있는 기능도 있고. 아이클라우드 이제 백업을 하시고요. 나중에 이제 이건 이제 자동으로 이제 계속 백업이 되는 거니까. 그리고 골라온 데이터들은 이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맥이 있다면 맥과 다 동기화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. MS에서는 뭐 앱 같은 걸로 못 쓰나요? 아, 네. 그래서 MS에서도 MS의 윈도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 애플 사이트에 가서 이제 아이클라우드 쪽 윈도우 프로그램이 있는데 설치하시면 제어판에 설치가 되고요. 그 아, 일반 노트북이나 PC? 네, 예, PC 설치가. 아, 그러면 애플 아이디를 갖고 치면? 그렇죠. 볼 수가 있는 거죠, 그럼. 그렇죠. 볼 수가 있는데, 사실, 본다는 개념보다는, 사실 이거는 여기 지금 이게 패드도 그렇고, 윈도우도 그렇고, 아이폰도 그렇고, 이 메뉴에서는 내가 뭘 본다는 의미는 아니고, 그냥 이렇게 백업을 시키고 동기화시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윈도우에 설치하게 되면 아울룩에 있는 데이터들과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. 아, 우리 뭐 연락처, 일부처, 많이 다 보이시는데, 예, 투드리스트 다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.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, 아이클라우드를 백업 받으시고 만약에 나는 다시 좀 리스토어를 시키고 싶다, 옛날 네. 복원을 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, 이 메뉴를 찾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아요. 저 백업했어요. 백업은 했는데 복원 시켜야 되는데, 네. 이 아이튠즈에 있지 않습니까? 얘네들은 복원 시키는 방법이 일반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꽁꽁꽁꽁 숨어 있습니다. 맨 마지막에 재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. 네. 여기서 모든 설정을 재설정을 하게 되면 이게 동작 초기 상태로 쫙 바뀌면서 아까 저희 설정했던 메뉴가 다시 뜨면서 거기서 아이클라우드에서 복원시키겠냐라고 하는 메뉴가 뜹니다. 그래서 복원시키게 되면 원래 환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. 그건 좀 아쉽네요. 네. 이왕할 거면 아이클라우드에다 주면 될 텐데. 아니 근데 아까 나의 통찾기? 네.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런 걸 어디 가서 찾아요? 일단 기본적으로 기능이 네. 이제 내 잃어버렸을 때 좀 요긴하게 네,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. 네. 이제 아까 이제 아이클라우드라고 하는 메뉴가 네.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나의 아이폰 찾기가 이제 기능이 일단 오는 데 있어야 되는 네. 거고요.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아이폰을 잊어버렸다. 제가 PC화면 좀 바꾸겠습니다. 네. iCloud.com이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초기 화면 들어오면 딱 되겠습니다. 굉장히 직관적이죠. 아주 깔끔합니다. 그냥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줍니다. 그리고 저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. 네.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애플 아이디를 넣으시면 되고요. 넣으시면 되고. 로그온을 하게 되면 아이콘이 딱 요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. 아, 다른 게 없나요? 다른 거 없습니다. 예, 끝입니다. 그냥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줍니다. 딱 다섯 개만 있죠. 네. 메일은 모바일 미, 그러니까 b.com이라고 하는 메일을 보여주는 겁니다. 그건 기본적으로 좀 설정을 하셔야 쓰실 수가 있고요. 선택은 연락처입니다. 그 기기에서 아이클라우드로 동기화시킨 연락처가 다 들어가 있는데 아이폰 연락처에서 가장 그러니까 그 아이패드인지 가장 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룹을 못 만듭니다. 그룹을 이렇게 뭐 가족이면 가족, 회사, 뭐 친구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만들거든요. 근데 iOS 5부터는 지원을 합니다. 하는데 기기에서는 만들 수는 없습니다. 클라우드에 가서? 예, 아이클라우드에 가서 여기서 이제 그 그룹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아. 네, 추가를 하게 되면 저런 거 안 되면 아이클라우드 사이트를 안 올까봐 그런 건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실은 파인드 아이폰입니다. 제가 이제 등록해 놓은 거는 아이폰이랑 아이패드 두 개를 등록을 해놨구나. 아, 두 개 아이패드도 3D 쓰시니까요. 네, 두 개를 등록을 했는데 일단은 원래 처음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상에서 여기 지도상에서 내 기기의 위치를 확인해 줍니다. 찍어줍니다.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 아직 한국에서 서비스가 안 됩니다. 아, 한국은 저 지도가 민감하죠. 네. 예, 아직 서비스가 안 되고 있고요. 그러면 몇 가지 기능, 만약에 제가 이제 아이패드를 잊어버렸다. 이럴 때 이제
플레이 사운드로 샌드 메시지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네. 여기서 이제 제가 메시지를 놓고요. 어디 있니? 하고 사운드까지 한번 보내보겠습니다. 샌드를 누르게 되면 이 메시지는 저의 아이폰으로 아이패드. 아이패드로. 그쵸. 뭐 이제 아이폰을 선택하고 하게 되면 아이폰으로 간 거고요. 어? 네. 그 소리가 들리네요. 네. 이 소리는 알람 소리고요. 진동으로 돼 있어도 이 소리는 무조건 납니다. 아, 진동으로? 네, 예, 예, 예. 아. 소리가 작게 돼 있어도 소리 납니다. 그리고, 자, 두 번째. 제가 같은 화면 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, 리모트 락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. 이쪽으로 잠궈버리는. 네, 잠궈버리는 겁니다. 아, 비밀번호. 네. 하고 락 시키면 원격으로 아이패드 혹은 아이폰을 잠가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은 뭐냐면 완전히 데이터를 지워버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그 좀 뭐랄까 기업들이 아니 기업들 예.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만약에 그래도 못 찾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저도 그냥 데이터를 싹 다 지우고 싶을 겁니다. 못 찾는 거니까 어쨌든 제 개인정보에 좀 들어가 있으니까요. 자, 보시면 아까 보낸 메시지가 떠 있고요. 원래 이제 믿어서 잠금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걸 좀 밀면은, 원래 제가 잠금 장치가 없었는데, 어떤 식으로 이제 하면, 네, 이렇게 아까, 일단 잠금 장치가 딱 떴습니다.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. 어. 네, 그래서 비밀번호 아까 제가 어떤 거는? 1, 1, 1. 4개였죠? 1, 1, 1, 1. 네. 네. 그래서, 잠금도 할 수 있고,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, 데이터도 날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.